다리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만약에 붙이면 손 조심하시고요. 계속 좀 뿌려주세요.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루를 내냐? 그냥 이렇게 해줍니다. 네, 어차피 똑같은 홍선호이기 때문에 강도가 똑같아요. 그쵸? 실제로는 거의 안 나죠. 완전 안 나죠. 예. 주로 악한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악한이. 네. 애니멀로 TV. 예,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TV의 테드 테드입니다. 자, 저희가 드디어 해수호황도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왔죠. 1200에 600 하단 선풍이다. 네. 락을 제작해 볼 거죠? 여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.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? 네, 당연하죠. 아, 그래요? 자, 옆으로 갑시다. 네. 이전하면서 저희가 엎었거든요. 그래서 소라게나 이런 것들은 DK 아는 해수하시는 분 드렸고, 여기는 LPS가 들어갈 거고요. 오늘 여기에 LPS용 락을 쌓을 거죠. 이 락에는 나중에 버튼 폴림이나 이런 것들, 아기자기한 것들을 두 자리에 넣겠습니다. 예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. 예, 오늘은 여기에 들어갈 락을 세팅해 볼 텐데 어떤 락으로 세팅하나요? 리얼 위프 락. 아, 리얼 위프 락. 락 만들기 장인 DK를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? 뿅. 네, 준비를 끝마친 DK입니다. 일단은 그 락을 좀 붙일 때 많이들 하실 거예요. 엑시아 911 이 락용 접착제고요. 그 리얼리프락 붙일 때 이거 홍산화로가 있어요. 접착제랑 산호사슨 사이사이를 다시 이제 빨간색으로 만들어 주려고 이 홍산호를 보통 깨서 쓰는데, 홍산호는 자연에서 그 파이프 오르간 같은 애들 드라이 된 겁니다. 네, 요거 한 4덩이 샀고요. 슈가 사이즈 산호사 요걸로 접착을 또 같이 해주겠습니다. 해볼게요. 리얼리프락은 보통 요렇게 싸져 있거든요. 저희도 배송 보낼 때는 요걸 다 제거를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아까 LPS 산호용이라 그랬잖아요. 뭐 아칸이나 뭐 브레인이나 스콜이나 이런 애들은 약간 돌무덤 스타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가 사이즈 산호사를 솔솔솔 뿌릴 거예요. 자리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만약에 붙이면,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있죠? 이게 산호사예요, 저는. 산호사. 네. 다음에 손 조심하시고요. 계속 좀 뿌려주세요. 이렇게 뿌리다 보면 채워져요. 항상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. 큰 락도 똑같아요. 붙었죠? 본드가 굉장히 강해서 바로 이렇게 굳습니다. 바로 경화가 되는데, 요것들은 진짜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. 환기 되는 환경에서 사용해 주세요. 네, 완성이 됐습니다. 어우, 본드 이제 완성. 보여주세요. 어때요? 이게 망된 거예요? 네. 좀 이상한데? 이상한데? 아니, 락 만들기 장인이라고 소개했는데. 왜 장인이라고 그랬어요? 장모라고 하지. 아. 짠! 아, 뒷모습이었군요. 네, 당연하죠. 네. 여기 LPS라 그랬잖아요. 약간 락 느낌. 이렇게 해서 또또또또 놓으면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작은 LPS들이니까. 예쁘다. 주로 아칸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아칸이. 네.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. 저희가 홍산호가 있지만, 이 붙인 부분들은 거의 다 산호가 다 채워질 거예요. 어차피 가려지니까, 요건 약간 안 가려질 부분들만 저희가 홍산호로 뿌릴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홍산호를 구매하시고 이렇게 올 거예요. 홍산호가 이렇게 오는데, 어떻게 이렇게 가루를 내냐, 뭐 망치로 해야 되냐, 뭐 이런 게 있는데, 저희는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테드님 나와주시죠. 예. 해보시죠. 예.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해줍니다. 네, 어차피 똑같은 홍산호이기 때문에 강도가 똑같아요. 그쵸? 두 개를 비벼서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정말 잘 달려요. 네, 요렇게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 혹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홍산호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. 네. 확실히 그대로 리얼리플락 됐죠? 예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가장 간단하게. 짠. 여기 이 부분이죠? 예. 네, 됐습니다. 우!
아까 홍산호를 자 이런 보이는 부분에 다 발랐습니다. 확실히 실제로는 더 티가 안 나요. 네, 영상으로 조금 티가 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안 나죠. 완전 안 나죠. 예. 어차피 그리고 이 부분도 산호를 올리는 부분이고 올리고 나서 좀 빈틈이 있어도 이 정도면 티가 안 날 것 같습니다. 하얗게. 자 뒷면으로 완전 비교해 보실까요? 아까 이랬었죠. 하얗게. 이 부분을 아까 홍산호 이런 가루들을 통해서 가루를 내서 계속 이어서 어항에 넣고 뭐 물 채우고 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. 뿅. 자 이제 아라고나이트 바닥재를 일단은 넣어준 상태고요. 고순도의 바닥재죠? 좀 약간 네. 분진이 있는 것 같아서 네. 이제 저희 해수 처음 물잡이 하니까 네. 이제 물잡이 세트를 한번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드 한번 넣어줄게요. 일치 가드. 네. 네 120m 기준 태 뚜껑입니다. 하나, 둘, 셋. 네. 한번 넣어주고요. 후보 스타트 네. 900 네.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. 별로예요? 460 넣어주겠습니다. 자, 이것도 새 뚜껑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460. 이게 종속색인가요? 네, 새 뚜껑. 자, 이 수조에는 LPS 산호가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래서 사실 예전에 한번 세팅 물잡이 보여드릴 때 암모니아, 염화 암모늄을 넣었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산호니까 어차피 염화 암모늄까지 넣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쵸, 그쵸. 그 테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암모니아 일단 수치는 필요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요거까지만 넣고 락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넣어주세요. 돌려야죠. 네. 오! 일단 아직 뭐 산호를 넣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요 이런 데에 위치시키는 거잖아요. 그쵸? 근데 사이사이 굴 같은 데 사이사이에 네, 굴 같은 데 사이사이에 자 이제 락까지 넣었으니까요 저희가 여기에 넣을 LPS 산호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고고! 자 이제 코통령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한 연산호 정도만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연산호. 네. 네. 잘 지내셨죠? 아, 네. 진짜. 오랜만입니다. 예.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연산호 정도만 사서 가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예. 자, 그리고 여기 코통령 방문기는 저희가 예전에 또 한번 왔었잖아요. 네. 그거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예. 자, 코통령에서 저희 연산호들 많이 사왔는데요. 네. 요거 한번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만 이제 넣으실 거죠, 일단? 여기 좀 바꿀 거예요. 네. 우선 네. 일단 한번 넣고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. 산호 검역은 코랄 RX라는데요. 이 락에 어떤 기생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 히치하이커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5분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. 2리터에 4방울 정도, 5분가량 해요. 물 2리터에 4방울. 5분이 지났습니다. 산호 한번 넣어볼게요. 다 이제 배치를 해봤는데 한번 더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사온 거는 여기 다 전체적으로 사는데 요거는 안 사온 거죠? 저희? 네. 스타폴립이랑 오른쪽에 있는 두 레드는 아닙니다. 예. 네. 일단 이번에 데려온 애들이 버튼 폴립이고요. 예. 콜로니가 커요. 버튼 세 종이에요. 요거 하나, 요거 하나, 저 위쪽에. 오. 네, 이거 버튼이고요. 베이스가 그린 레드 데려왔고요. 오. 지금은 좀 볼품 없을 수도 있는데, 예. 나중에 기대가 돼요. 예. 어떻게 자랄까 싶기도 하고, 예. 체랑주랑 레더랑 좀 비슷한 레더 데려왔는데, 색감을 못 담아냅니다. 요것들은 작은 사람들 이제 좀 채우고, 저 친구는 조만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딩 비하에 나와서 그런데 네. 실제로 예쁩니다. 네, 진짜 예뻐요. 네. 조명은 그냥 웨이브포인트 이거 하나 했어요. 네. 저걸로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요. 네, 네 이렇게 했고요. 일단 여기는 일단 이게 끝인가요? 네. 두자 배면샘 특성통화.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. 이 정도로만? 네. 예,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건 좀 기존. 네, 기존 수조인데 여기 좀 저 채우고. 예. 네.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. 대면 선프, 예. 하단 선프. 1200, 600, 600 여기도 이제 네. 이렇게 해서 3개를 돌릴 예정이죠? 네. 네. 계속 이제 채워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 락 세팅을 이 리얼리 플러그로 좀 락 세팅을 할 거거든요. 네.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따로 컨텐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애들이 신났어요. 네. 기존 두 자에 있다가 500m 왔더니 지금 네. 거의 한 대여섯 배 되는 수준.
자, 지금까지 정말 오랜만에 해수어 세팅편,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해수어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거는 구매가 가능하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구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디케이였습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애니멀로TV.